빛을 안겨하여 피 끓는 학도로서 최후의 일가까지 최후의 1인까지 부여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련다. 올해로 64주년을 맞는 2.8 민주운동 기념식이 대국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2.8 민주운동은 1960년 자유당 집권 시절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한 상황에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이 한가하며 일어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1960년 2월 28일 대구를 기억합니다. 당시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8개 고등학교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일어섰습니다. 학생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뜨거운 외침에 수많은 시민이 함께 했습니다. 결국 2.8 민주운동이 도화선이 되어 대전의 3.8 민주의거와 마산의 3.15 의거를 이어지고 4.19 혁명으로 민주화의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과 한 세대 만에 눈부신 경제성장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어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2.8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온 힘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기념식에 앞선 기념탑 참배에는 2.8 민주운동 참여 주역과 2.8 참가학교 학생 대표가 나란히 참석해 2.8 정신을 후배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이어간다는 다짐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8 민주운동 기념특별사진전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그날의 정신을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대구가 정말 진보적인 도시였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느끼게 됐습니다. 2.8로 시작되어서 뭐 4.19까지 이어지도록 대구에서 어떠한 민주운동이 있었고 저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참여했는지 새롭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2.28 기념 행사는 처음 참석하는데 되게 젊은 분들이 과거에 정말 민주화 운동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운동하시고 또 이게 지금의 세대까지 이어진 게 보여져서 정말 멋있고 감명 깊었습니다. 경북일보TV 황재승입니다.